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절기와 희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오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대 절기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속죄제례는 자기 몸을 두드려 패고 뒹굴고, 이 희한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근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풀면요, 대단한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요. 우리는 다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희년이 주빌리입니다. 예,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2월 주빌리. 예, 그 주빌리가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주빌리라는요,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설교를 하셨던 곳이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금식기도 하신 후에 끝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제일 먼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책을 폈습니다. 이사야서에. 펴고 설교를 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거되었다. 예?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18절 19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자유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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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이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할. 은혜의 해가 바로 뭐냐? 주빌리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 선포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것을 위하여 너희들의 자유케 하며 너희들을 주빌리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내가 왔다. 그리고 선포하신 후에 3년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와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우리는 희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희년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년은 기쁠 희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갖고 전도하느냐? 얼굴에 기쁨이 우리를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속에 기쁨이 없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쁨, 생명 얻은 그 기쁨, 찬송할 때 예배드릴 때 이 기쁨,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이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몇 장의 7대 절기가 있다고요? 23장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들어가서 뭐가 나옵니까? 예, 주빌리. 예,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 이 25장이 나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7대 절기와 레위기 25장 속에 있는 희년, 예, 하나님의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속에 나오는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예, 사탄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 놀라운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7대 절기에 예수님 얘기가 다 들어있는데 첫째가 뭐라 그랬죠? 예, 이미 여러분 읽은 대로 첫째가 이스라엘, 예,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유월절 몇월 며칠이라고요? 예, 정월 14일입니다. 자, 1월 14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무교절임. 없을 무자, 누룩 교자니까 누룩이 없다는 것은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거예요. 이것이 1월, 예, 15일 날 지켜라. 세 번째는 뭐지요? 초실절은 첫 초자 열매실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1월 16일 날. 자, 무교절로부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거는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데 이 무교절 속에 초실절은 이미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실절 지내고 난 다음에 요 세 개를 딱 지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내려갔다가 다시 77이 49, 네, 49일 안식일을 일곱 번 지내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런 거예요. 네 번째가 뭐지요? 예,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 절기는 거의 아마 3월 초순이 됩니다. 3월 5일이나 6일, 하여튼 3월 초순경 되는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1월 14일 유월절이 뭐예요? The Day of Passover 넘어간다. 출애굽기 14장에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마지막 재앙에서 양의 피를 좌우 설주고 아랫인방 이인방이니까 이걸 이렇게 발랐다. 어떤 사람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발랐다. 십자가로 발랐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문제는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니까 장자가 죽지 아니했다. 왜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여기에 대속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려야 우리는 심판과 정죄가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 첫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 사탄과 마귀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예, 아들입니다. 자, 유월절 예수의 피가 발렸습니다. 자, 그걸 지키는 영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 사도신경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내려갔었어요. 장사 지냄. 예. 십자가와 장사 지냄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바로 첫조차 열매실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부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와서 지내는 절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뭐냐, 77이 49, 예, 7 곱하기 7은 49입니다
49에서 50일째에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다 그랬어요.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3일 동안 정결케 하고 모세는 올라오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준대. 율법을 준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신을 주고 너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네. 나의 신을 줄 뿐 아니라 내 영을 또한 주어 너희로 나의 율례를 지키게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원수 사랑하라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용서하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복음 전할 힘을 얻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받.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예,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무교절 장사 지냄,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탄생.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봄절기, 요까지를 봄절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봄절기라 하고 이 초실절까지는 예, 보리추수가 끝납니다. 보리추수 끝나는 요까지. 이스라엘의 실제로 보리추수가 요까지 끝나고 여기서부터는요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예, 밀추수 시작. 자, 보리추수 끝, 밀추수 시작. 이게 뭐냐? 이방인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오순절부터는 밀추수가 시작된다. 그것은요 유대인의 복음이 다시 돌아가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 유대인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들어가는 유대인의 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에 다 사로잡혀 죽고 이방에 끌려가고 그들이 다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발필이라 이렇게 됐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결국 그들은 그렇게 끌려갔고 다시 발피고 죽고 100만 명이 죽었어요.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훼파되고 10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끌려갑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1장 24절 그걸 다 아시고 그 다음에 AD 135년에 코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유대 그 팔레스틴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끌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가 이 코커스와 나머지 잔당을 다 죽여버리고 그 팔레스틴의 유대인이 한 명도 남지 못하게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땅을 카피톨리아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유대인들 씨를 말려버렸다니까.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자, 그렇게 흩어졌던 그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바로 어제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일곱 사인이, 예수님 재림전의 일곱 사인이 다 나옵니다. 첫째가 뭐지요? 미혹해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소문들이 계속 들린다. 예. 재난의 시작이다. 세 번째가 뭐지요? 예.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항상 있었지만 최근 20, 30년으로 모든 지진, 홍수, 폭설, 천재지변이 뭐 폭등하는 거예요. 폭등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법입니다.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낙태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런 불법이 아노미아, 부도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온 천하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완벽하게 전거되는 여러분 6,400개의 방언이 있는데 그중에 3,200개만 번역됐는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 재작년에 우리가 세계선교대회 때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이젠 2020년이 되면 모든 3,200개 남았던 모든 이 언어 번역이 끝납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섬뜩한 일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일단 성경 번역이 다 끝났다. 모든 민족에게 6,400개 방언이 다 전파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코앞에 눈앞에가 아니라 문을 지금 두드리는 세계예요. 신랑이다. 이제는 외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신랑이라고 외칠 때 자다가 깨어나 잠 옷 벗고 이제는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될 때래. 자다가 깰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깨울 때예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때.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다섯 징조에다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특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점심성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멸망으로 들어갈,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아들 배도의 자식이라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멸망의 제1호 지옥에 떨어집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온 세상의 피조물이 고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대. 로마서 8장에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끝 저끝 이 끝에서 저끝까지 천사를 보내어 나팔을, 큰 나팔을 불면서 천사를 보내어 택한 자를 모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뒷얘기가 뭔지 아세요? 무화과의 비유를 보라. 이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무화과의 징조는 정확하게 날 일시를 알 수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이스라엘의 국화잖아요. 1948년 5월 14일 와이드만 대통령에 의해서입니다. 예, 그 벵구리온 수상 때입니다. 그 벵구리온 얘기해도 괜찮고 와이드만 해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초대 대통령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영국 땅에 가서 큰일을 했는데 그 영국에서 백작 자기를 주려고 했더니 안 받겠다 그러고 내 나라 땅을 달래, 내 민족 땅을. 그래서 얻은 땅이 바로 팔레스틴에 이 유대 나라가 쓰게 되는데 그때까지 영국이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영국이 허락하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 영국이 나서서 허락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발포화 선언입니다. 이 발포화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17년에 발포화 선언이 와이드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영국 수상이 물론 여왕에 허락하여서 얘기를 했고, 영국 외무상인 발포화라고 하는 사람이 선포한 날이 언제입니까? 1917년이에요. 그래서 1917년에 무슨 선언이라고요? 예, 발포화 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와이드만 대통령 때, 벵구리온 수상 때 이들이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 예수님의 여섯 번째 사인, 징조의 사인이었던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AD 70년 로마 타이터 성원에서 100만 명이 죽고 전부 다 끌려가고 전 세계 흩어졌는데 이게요 근 19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온 세상이 반대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어요. 성전이 세워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도 절기를 지켰던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어디를 가도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면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 바벨론에 끌려가서도요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이방 땅에서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속히 우리를 돌아가게 하소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1948년 5월 14일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탈환됩니다. 언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이 수건이었던 탈환이 1967년 6월 7일 날, 외우기도 쉽잖아요. 67년 6월 7일 날. 이 날이 탈환이 돼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가보니 모스크바가 서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환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967년이 영국 외무상 발포가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을 세운다라고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5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1917 더하기 50은 얼마예요? 1967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1967년으로부터 딱 50년이 지났습니다. 또 50년 지나니까 얼마지요? 예, 계산을 빨리 해보면 2017년입니다. 2017년이 넘어가기 전에 12월 달에 누가 뭘 발표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발표했어요. 트럼프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트럼프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뭐 이 역사 속에 자기가 끼일 줄 트럼프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거기에 유대인들 외에는요 아랍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억의 아랍이 지금 들끓고 유엔까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것 알고 이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항상 선거 공약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루살렘의 수도로 내가 선포하겠다. 대통령 되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겠다 해놓고는요 안 하는 거예요. 입 싹 닫고 넘어갔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근데 이 트럼프는요 겁없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고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1945년 8월 10일 해방되지만 재헌국회 나라 건국되는 재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1948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재헌국회를 선포하며 제대로 주권을 가지고 독립된 나라가 대한민국 딱 두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재헌국회입니다. 여기에 이윤형 목사라는 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국회의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 국회 임시의장입니다. 모든 개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윤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전문을 여러분들이 이윤형 목사님 재헌국회 딱 치면요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 기도를 오늘 새벽에 다시 읽으면서 저는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요 일제 36년 통치하에 있던 우리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주빌리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얘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기도가 30분입니다. 그 내용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나누어진 대한민국이 다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이윤형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일어나서 다 아멘, 모두가 아멘 아멘 하면 마치 부흥의 회장과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나라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서시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예, 50년보다 더 중요한 게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원전 587년에 마지막 끌려갔어요. 기원전 587년에.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1차 바벨론에 끌려간 게 기원전 606년입니다. 자, 요걸 내가 다 기록을 못하는데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예, 다니엘서 2장에 정금머리 메데파사 헬라 정금머리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바벨론에 청년들이 끌려간 중에 예, 누가 끌려갔죠? 다니엘과 사다랑 메삭 아벤느고 끌려갑니다. 그때가 기원전 606년이에요. 자, 기원전 606년이고 2차로 끌려간 것이 여호야킨 왕 때예요.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그때. 예. 3차로 끌려간 게 기원전 587년. 여러분 크로스위 공부한 분들 알죠? 기원전 587년에 시드기야 왕이 눈 뽑히고 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문 닫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옵니다. 1차 귀환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다 라고 주빌리를 선포한 게 기원전 537년이에요. 537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희년을 선포하고 몇 년입니까? 587년에서 537년은 정확히 50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섰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희년에 쓰임받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기원전 606년에서 516 성전 세워지는 거 빼면 얼마냐고요? 90년이죠. 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게 언제라 그랬죠? 537이라 그랬잖아요. 그 600, 600이 537 하면은 얼마 되죠? 69년이니까 almost 70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게 70년이라고 보는 게 바로 마지막 끌려간 때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먼저 침공해가지고 이 다니엘하고 그 청년들하고 막 끌고 가고 했던 때가 기원전 606년입니다. 이거 다른 교회 가면요 이 연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1차로 끌려간 그때로 계산해가지고 다시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하고 희년을 선포한 때가 537년 빼면 70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헌국회 1948년으로부터 70년이 딱 되는 때가 언제예요? 올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고 50년 희년으로 선포하면서 그들이 예, 1967년 예루살렘 성전 탈환했지만 이걸 예루살렘 수도로 선포하는 이 예, 트럼프가 뭐예요? 트럼프가 트럼펫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뽑아가지고 오셨어요. 트럼펫의 T자만 빼보면 트럼프. 이제 나팔절기 들어갑니다. 자, 나팔절기가 왜 중요하냐? 희년 선포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때 나팔 부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 국민이 다 모일 때 회집할 때 나팔 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팔 불면서 택한 백성을 다 모읍니다. 공중에서 모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건요 공중의 강림이지 지상 강림이 아니에요.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라. 구름 위에서 맞이하리라. 먼저 갔던 예, 부모님도 거기서 다 만나는 겁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예수님 그때로부터 3년 반 후에 지상 재림해가 적그리스도 지옥에 쳐넣어버리고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끝에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한번 올라간 성도들은 주님과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절로 들어갑니다. 그 여섯 번째는 뭐죠? 예, 속죄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무슨 절기였죠? 초막절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 나팔절은 7월 1일 날 지키래. 속죄절은 7월 10일이고 초막절은 7월 예, 15일부터 한 주간 21일까지 지켜라. 그러니까 나팔절 왔던 사람이 내려갔다 다시 오고가 아니라 나팔절 초막절 다 거기서 다 지내는 겁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들은 다 모여서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 나팔절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 11장 15절 마지막 나팔 예, 요한계시록 10장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다 나옵니다. 여기 공중재림할 때 이것을 랩처드라고 합니다. R-A-P-T-U-R-E 랩처드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이거는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 재림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홀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끌어올려가 랩처더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닭을 놓고 날려가서 착 채워갖고 나갈 때 그 독수리가 닭을 채워갖고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걸 랩처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장을 보고 있는데 세 살박이 애가 따라오다가 안 보여 보니까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찻길에서 애가 다치게 생긴 엄마가 장바구니 팽개치고 손살까지 세상에 그렇게 빠를 수가 볼트보다 더 빨라 여러분 그 아기가 죽어가는 상황에 그 아이를 살리기에 엄마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팍 낚아채서 저쪽으로 같이 안고 뒹굽니다 차는 지나가고 환란에서 건져낸 거예요 엄마 품 속에서 이걸 랩처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대환란이 다가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불법의 아들, 악한 자,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9장에, 요한계시록 17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일곱 머리 열 뿔입니다.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그 일곱 머리 열 뿔은 42달 권세를 얻습니다. 시한부 권세입니다. 온 세상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라고 계시록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택함 받는 자는 결코 끌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 설기론 다섯처럼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준비하고 자다가 깰 때라는 걸 알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채워서 불 밝히고 찬송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을 활활 밝히고 신랑이로다 예수님 맞이하라 할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설기론 다섯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미 휴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예, 그들이 등잔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한때 일어나 보니 까박까박 꺼져가니까 얘들아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라. 나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그들은 들어가고 문은 닫혀서 이미 the end 끝나버린 거예요. 들림받음 사건이 끝나버린 거예요. 설기로운 다섯 미련한 다섯 처녀의 열 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 지상재림이 아니라 공중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그 열 처녀 비유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잠자고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버려둠 당하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은 얘기 나옵니다. 두 여자가 맷돌 간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둡니다. 이게 뭡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한국이 대낮이면 브라질은 한밤중이고 샌프란시스코는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맷돌 갈지요. 낮에 일하지요. 밭에서 밤에 잠자지요. 그러나 예수님 공중재림은 순식간에 단 한 번 일어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들림받는 성도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들림받는 사건을 마태복음 24장 얘기하면서 이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온다고 흰옷 준비하고 산에 올라가서 박수치고 이거 아니다니 이거. 너희들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너희 가정 속에 들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1시에 복음 전하러 나오십시오. 한남체인에. 예, 저 설교 준비 미리 끝내고 나서 같이 1시간 뛰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일주일 흘러간 많은 시간 속에 새벽에 나와 기도한 것과 전도하는 것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골든타임이에요. 예수의 보혈에 피발린 골든타임. 주님이 인정하는 시간을 바쳐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들림받아 올라간 이 열처녀 가운데 딱 절반 교회 안에 절반이 올라가고 절반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요 너무나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이게 예수님 공중재림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계시록 13장은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떤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거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미련한 다처녀 같이 들림받는데 실패했거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참혹한 날을 준비하며 반드시 죽어야 한다.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짐승의 표 받으면 너희 영혼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실패했거든 마지막이라도 너희들이 죽어라 순교하라. 그런데 성령이 들림받아 올라갔는데요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성령이 회개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이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이 회개시키고 성령의 탄생은 바로 교회의 탄생, 성령이 오시면 교회의 탄생이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성령이 올라가버리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느냐. 순교하는 것도 성령이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면요 참혹한 일이 생깁니다. 먹고 살겠다고 예수님 다 버리고 거짓 선자 짐승 다 쫓아가고 부지기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배교하는 그들은 결국에는 택함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때를 시기를 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지금은 자다가 깨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살아도 여러분 이제 청산하고 주님 앞에 깨어서 등잔 준비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무불에 던져져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나는 믿음의 정절 지키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아니라 내게 속한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예. 여러분 하버드대학 서울대학 예일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간다면 그들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우리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의 눈물의 기도를 에스겔은요 왼편으로 놓어 이스라엘 오른편으로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면서 정말 고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몸을 자악하라. 너희 몸을 괴롭게 하라.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며 죽어갈지 너희들이 스스로 중보기도에 피눈물을 흘려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스스로 고통을 당하라. 이게 뭡니까? 스스로 고통이 자학 아닙니까? 중보기도의 눈물 아닙니까? 지금이 우리 조국 땅을 향해 눈물 흘려야 돼. 하나님이 저를 조국 땅에 큰 교회에 설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예. 여기서는 눈물로 기도하고 가는데 거기는 전쟁 걱정도 안 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 향해 교회가 잠들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잠들고 취해도 교회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팍 눈물을 쏟으며 설교하는데 주의 종들과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세운 교회를 세워 이 세상에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두주자로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세우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한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시를 알아야 돼요. 중보기도의 어머니의 눈물,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눈물이 없다면 엄마가 아니죠. 우리 가슴은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께서 어머니의 눈물, 한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보고 눈물 많은 목사님이래. 아무 따나 울면 자기 신세 타령으로 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국을 바라보며 울고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 우리 자녀를 향해서 지금 울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많은 여인들이 울며 따라오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울으라. 마 너희들은 너희 몸을 쳐서 자악하고 가시밭에 뒹굴어라. 몸을 괴롭게 하라. 그것이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울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리에 남지 않고 회파되고 백만 명이 죽고 그들이 임산부의 배까지 가르면서 아기의 태를 갖다가 휘젓고 칼질하고 돌 하나 돌리에 남기지 않고 죽이가는 그 엄청난 로마 군대의 사건과 히틀러의 600만 학살 사건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다고요. 이들이 나중에 깨달았을 때이 툴레이시였어요. 지금 우리가 조국을 위해 울면 우리 조국은 피해 없이 남북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울어야 살 때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속죄절이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예. 예수님 재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요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팔절은 공중재림, 초막절은 지상재림.
분명히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간에 뭐가 있습니까? 이 속죄절이 있습니다. 이 속죄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을 주며 처참하게 끌고 갈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인물, 히틀러 같은 인물, 곰과 표범과 사자의 이 포악함과 주권과 기동력과 세계 권력을 하나 가지고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로 한 정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켜 나가는 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7장에 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 인물이 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42달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잡혀서 적그리스도는 지옥으로 거짓은 자하고 던져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요, 우리는 부활되고 목베임 당해 죽은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백보자 심판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 이 땅에 잠시 동안 있을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목숨을 내어버려. 예. 나를 위해 너희들 부모님 자식 다 버려. 네 생명까지 버리는 자가 하늘나라에 합당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잠시 잠깐 살 이 세상에 세상 기쁨조차 살아가지 말고 오직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주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피발린 봉사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승리룡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다니엘서 7장, 9장에 일곱 머리 열 뿔이잖아요. 짐승 장차 곧 나타나서 전 세계를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로 새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할 이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예, 새 왕을 꺾고 열 나라를, 열 왕을 굴복시킵니다. 그렇죠? 7장, 다니엘 7장, 다니엘서 9장 얘기인데 계시록 17장에는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 위에 여자가 탔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요, 예, 교황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그의 해석이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취하는 그 하는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집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삼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일곱 머리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러분 이 교황과 추기경들이 입는 옷이요, 자줏빛 붉은빛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 교황청에 어마어마합니다. 이 교황청, 그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 이 교황청에서부터 제수이트 교단을 통해서요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6천만 명의 개신교를 죽이 교황청의 사인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들과 함께 지금 손잡는 운동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8절 보세요. 자,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게 할 자니.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게 재미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는데 그 일곱 머리가 막 짐승을 탖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WCC 교황이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 일곱 머리, 이 열불 가진 이 짐승을 탔대요. 일곱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에요. 여러분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이 일곱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 교황청의 일곱 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엔더 오브랩 되면서 10절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제가 어디로 들어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 전원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더라. 그러니까 이 열왕이 권세를 주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이 주는데 다니엘서 7장 9장 27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왕을 굴복시키기 위해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을 꺾어버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새 왕을
무조건 굴복시키고 나머지 일곱 왕들에게 겁을 주어서 일곱 왕이 무조건 하나가 되어서 당신 다 가지시오 하고 이렇게 한 나라를 자기 뜻으로 짐승에게 다 주는 사건이 곧 일어납니다. 이건 역사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세 왕을 꺾고 열 왕을 굴복시킨 사건은 아직도 세계 역사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그러면 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었던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6절입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결국 이 열뿔 짐승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는 WCC 교황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끝이 그렇게 발가벗기고 그렇게 끝나는 걸 모르고 야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가 안전물 그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많은 나라, 많은 교회, 많은 국가에서 많은 종교단체가 이 음녀에게 갖다 줄대려고 길을 쓰고 나온다는,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자 이리 보세요. 여자가 뭐예요? 성입니다. 땅의 임금들을 지금 교황청에서 교황이 나서면 세상의 임금들이 거기에 줄대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잘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진리를 사수하는 작은 교회라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죄건 것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큰 교회 존귀한 자리에 세워서 마지막에 향도 교회로 어둠을 밝히는 빛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요. 열뿔이 뭡니까? 열방이라 그랬죠. 그 일곱 머리 말해. 일곱 머리는 바로 일곱 산으로 둘러싸이는 한 성이다. 그건 정확하게 바티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곱 머리를 또 하나 해석한 게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대. 이게 뭐냐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입니다. 예. 우린 여기서 606년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끌려갔다는데 그 전에 애굽, 아수르에게 속해 있었고 애굽 아수르가 역사성으로 그들에게 식민지 국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따라합시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다섯은 망했대. 하나는 있고 지금 로마 시대니까 이게 기록될 때는 로마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대.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600만 유대인을 죽이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게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잠시 동안 권세가 되리라. 잠시 동안 권세 쓰다가 독일의 히틀러가요 미국까지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히틀러도 일본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왕은 일곱에 속한 자였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 옛 로마 판도에서 28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유로피안 유니온, 이 유로피안 유니온이 탄생했잖아요. 2009년 11월 달에 헤르만 반 롬프의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알고 다음에 세워질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때는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 이자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독재자로 들어서게 됩니다. 미국도 감당 못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엔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우리 시대에 그는 보며 TV 뉴스를 통해 신문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7년 경제 군사 협조 조약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분명히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 우리는 살아있을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공중재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때를 대적하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길 것이요. 그에게 붙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내게 속한 자들과 함께 어여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진흙의 빗김며 같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여 마지막 대붕이 일어날 텐데 이 엄청난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붕이 우리 교회가 이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생명 살리는 거룩한 영혼의 뜨거운 열정을 안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듯이 지눈의 빗긴 벽 같은 짧은 시간 짧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게 해주옵소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때 아버지 하나님 짐승이 통치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회파하며 죽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고 아버지 파괴시키는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마지막 대봉 요한계시록 7장의 대봉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마지막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마지막 아버지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부어주시고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환상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꿈을 꾸는 미래의 꿈을 요한계시록을 풀어 이 말씀을 가르치는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대한 대붕이 일어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을마다 도시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온면 단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 세력들이 파고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으로 속단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8선이 무너지나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38선이 무너지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남북한이 통일되기 전에 남한부터 먼저 정화시켜 주시고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국무위원과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주의 종들이 이 시대 엘리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나하스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나가 하면 니느웨 성에서 외쳤듯이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게 하여 주셔서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배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했듯이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미국 땅이 마지막 쓰임받을 이 두 나라가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평양 장대원 때 일어났던 거대한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의 용사들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피가 있는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악한 아버지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악한 사탄과 마귀의 계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의 평등법을 막아주시고 한국 땅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그 악하고 더럽고 엄난한 마귀의 법을 주님이여 막아주셔서 이 거룩한 땅 한국과 미국을 지켜주시고 전세계 들려있는 주의종과 선교사님들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니엘처럼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지사와 모든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주사와 부흥이 아버지 100년이 지나고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바닥을 치고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핵전쟁의 위험까지 그런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대부흥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이 1000번째에 기도하는 자리가 대부흥의 아주사 대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의 손으로 오늘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 인종 혐오 범죄가 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시 한번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공수 독전자로 한국 땅에서 미국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이 미국의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나팔수로 마지막 때 진리의 등대로 엘리야처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교회마다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주님이여 심령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서 원망, 불평, 낙담, 좌절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미움과 정오가 음란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세상 죄악과 마귀 권세 육신의 정욕을 세상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권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통역의 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교회마다 교육부가 회복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교육부를 맡은 우리 홍신우 목사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세현 전도사님 자반증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미디어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종민 장모님과 아버지 강찬영 집사님 성령 충만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육부에 백배의 부흥이 있고 구역장 건설들이 성령 충만 받아 구역에 백배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과 모든 임원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무장로님 효무정경협동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설립사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이 이 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신유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든 자를 치료하는 손으로 우리 최동성 집사님 다리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꽃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소냐권사님 중풍에서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700% 치유해 주시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겁비하지 않는 새힘 얻게 해주옵소서. 전인의 집사님의 모든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윤의 집사님 남편 유덕상 장로님 그 모든 파킨슨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서수잔 권사님의 파킨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들린 그 어린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캐티정 권사님의 남편 정재관 집사님 주님이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과 피의 권세로 모든 아버지 직장암이 대장암이 나음받도록 주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모든 수술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깨끗이 나음받도록 우리 김강태 집사님 살려주시고 일으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의 광세를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말씀이 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복 장로님 이재하 장로님 이상창 장로님과 우리 성경 장로님들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픈 부분을 주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심장 신장 간장 췌장 오장육부 사지백제 주의 손으로 우르만져 아버지 온라인 예배드리고 현장 예배드리는 나라살리길 천번제 성도들 우리 정경 장로님들 아픈 사람 약한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땅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별내스도 권사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남편과 가족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어머니와 아버지 하나님이 언니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에서 노인받도록 치유해 주옵소서.
여윤희 권사님, 주님이 어머니와 그 여동생을 치유해 주시고 그 모든 악한 불체의 병에서 치유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신유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이 나라 살리길 전번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노같이 노와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아버지 영적인 복과 함께 물질의 복을 주시되 평강을 주옵소서, 형통을 주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악한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행하는 모든 길걸음 차편 운전대 지켜주셔서 접촉사고도 나지 않고 티켓도 되지 않도록 안전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